오늘 우리는 미래로 갑니다. 우리 국민의 마음과 국민의 눈높이에 더 반응합시다. 그래서 국민의 사랑 받겠습니다. 국민의힘!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둘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내일로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김 전 대변인께서 평가하시는 100일은 어떻습니까? 변화와 쇄신이라는 목적성, 당위성은 아주 훌륭했는데 0점 사격에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격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게 총구의 0점 사격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거든요. 총구 겨냥이 제대로 돼 있나 사격을 해야 되는데 사격은 열심히 했는데 이 사격의 방향이 민주당을 향하지 않고 용산을 향했다는 부분에서 0점 사격이 실패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예. 네, 지금 민주당의 공세가 정부를 향한 공세, 여당을 향한 공세들이 전방위적으로 그 수위가 굉장히 높은데 이에 대해서 강하게 싸워줘야 될 여당이 되려 민주당, 야당의 주장에 같이 동조해서 용산이나 대통령을 공격하는 형태들을 많이 띄었다, 지난 100일 동안은. 근데 최근에 한동훈 대표를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인지를 조금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민생 현황, 뭐 강강 양약 등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앞으로 이제 지금 100일이 지났다라고 하면은 이 앞으로 100일 이유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게 전략적인 좀 변화를 통해서 용산과 그리고 당정이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민주당과 싸울 때 민주당의 이러한 무리한 공격들을 방어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0일 동안 당의 지도부들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고생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강양약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보수 정당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강약 약강의 이미지가 있죠. 기득권을 지키고 통장만을 말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 보수는 책임감의 문제고 사회에 대한 책임,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실질은 강강양양일 거예요. 물론 약자가 무조건 옳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런 정신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강강양양, 그러니까 강자에겐 강하고 약자에겐 약하다 이 말을 새로운 보수의 브랜드로 내세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강양약 듣다 보니까요 누군가가 얘기한 것과 좀 대비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는 억강부약,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죠. 구장 처장께서 보실 때도 혹시 한 대표가 이런 대비 효과까지 노렸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충분히 저는 대비 효과를 노린 그 조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억강부약이란 말은 이제 오랫동안 그 사용된 얘기이기 때문에 많은 그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강강양약의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100일 동안 보여준 자신의 어떤 정치 활동과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른바 이 윤한 갈등이 다시 재현이 되면서 현직 대통령, 특히 용산 대통령실과 여러 가지 점에서 이 부딪히고 불협화음이 나왔기 때문에 자신은 용산의 어떤 여의도 출장소가 아니라 여당 대표로서 할 말을 하는 대표다. 이제 이런 정치인으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 자신의 뜻이 이 강강양약이라는 이 사자성어에 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최근 특별감찰관을 둘러싸고 추경호 원내대표와의 갈등이 가시화되면서 약간 곤란한 상황에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왔었는데 이 갈등은 일단 숨 고르기 국면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마음을 모아서
중소고속도로의 완성을 약속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추경 원내대표가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 중간에 이철규 의원이 이렇게 앉아서 서로 빗속말도 나누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당내 갈등 그리고 당정 갈등 등 여권의 내부 갈등이 일파만파 보이는 것, 확산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국민의힘 중진들이 당의 위기 상황을 타개할 대책을 논의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조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권영세 의원, 김기현 의원,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찬 회동을 가졌는데 공동 입장문도 냈습니다. 이 입장문에는 조찬 회동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나경원 의원의 이름도 있습니다. 김 전 대변인께서 평가하시기에는 왜 이 중진들이 아침에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참 궁금하실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깊이 있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당과 정부의 갈등이 너무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민주당에게 꽃놀이패를 안겨주고 있고 정부와 여당 모두가 함께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중진들이 위기를 충분히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리고 이런 중진들의 만남을 통해서 용산과 그리고 당에 좀 화합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주제 여기까지 보고요. 김 전 대변인과 박 전 최고관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